헝그리의 TV. 모바일 게임 이용 실태를 알아볼 수 있는 다양한 지표들, 특히 과금 정책은 빼놓을 수 없는데요. 어떤 내용인지 함께 보시죠. 지난 7월 14일 한국콘텐츠진흥원이 2015 게임 이용자 실태 조사 결과를 발표했는데요. 조사에 따르면 모바일 게임에서 이용자가 지출하는 월 평균 비용은 6,750원으로 밝혀졌다고 하는데요. 이 비용에는 게임 다운로드, 아이템 구입, 단계 진행 등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는 지난해보다 1,750원 증가한 수치라고 하네요. 그중 만 30세에서 49세 이용자의 평균값이 10,000원으로 가장 많았으며 만 10세에서 18세 이용자가 3,000원으로 가장 적게 나타나 30대 이상 유저가 모바일 게임에 큰 손으로 자리 잡고 있는 것으로 전망됩니다. 특히 게임 내 결제 비용이 발생한다는 응답자를 대상으로 아이템 구입 이유에 대한 조사 결과 48.2%로 빠른 레벨업을 위해서가 1위로 뽑혔고요. 이어서 필요한 아이템, 캐릭터를 바로 가지고 싶어서가 39.6%로 2위에 올랐다고 하네요. 이번 조사로 모바일 게임 이용자들의 비용 지출 의사가 높아지고 있음을 알 수 있었는데요. 과금과 비과금 사이에서 현명한 게임 이용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. 헝그리의 TV.